게 아니 쌤이 시간 딱 정하면은 애들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해야지 애들이 왜 이렇게 안 하고 그래? 바꿔줘야 되나? 또 이렇게 바꾸면 또 당연히 이쪽에서 뭐라고 해? 그래 그럼 또 아, 근데요, 그게 처음에 뭔가 먹기 한 날에 막 붙여놓고, 이거 맘 먹기 붙여놓고 해갖고 하긴 했던 건데, 세계사랑, 진, 아, 저, 아니, 한지 정도 켰어? 붙여놓은 게 켰어? 괜찮은 건데, 약간. 응? 켰는데. 그냥 골고루 섞어놓던 거, 잠깐만 좀. 아, 학교 이렇게 해서요? 응? 나갈까요? 처음에 니네 교과는 말고 니네가 교장선생님 그런 것도 아, 아니고 세계보고 그다음에 보험도 어때? 팩트인데 세계보고 하나 보고 두개 보고 하나 학생 몇 명이 몇 명까지 이렇게 하면은 어? 그래? 오씨 그걸 난 학교 가는 데가 없어 자 하자 자 하자 하자 자 우리는 또 즐거운 또 화통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생각보다 괜찮지? 재밌지? 안 했으면 재미없어? 1학년 나온 것 같아 자 나는 이겼다 자, 봐봐. 자, 12번 문제.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서 주변이 나오는 뭐 동전의 개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당연히 동전이 몇개 나오겠어? 0개, 1개, 2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0개, 1개, 2개 나오고 0개가 4분의 1, 1개가 2, 4분의 2, 1개가 2개가 4분의 1 그렇게 돼. 이거 쉬운 문제니까. 그래서 그냥 곱해가지고 더하면은 그냥 바로 나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해주면, 자, 봐봐, 얘들아. 어차피 우리가 공부할 거니까 잘 들어봐. 선생님이 이산확률 분포에서 이산확률에서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인 분포를 우리가 뭐라고 했어? 이항분포. 무슨 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우리가 뭐, V, n, 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n은 뭐냐면은, 시행 횟수야. 자기가 수업하는 거야. n은 뭐라고 해라? 시행 횟수. p는 뭐냐면은, 내가 뭔가 요구하는 것이 나올 확률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온다. 그럼 p가 뭐가 되겠어? 2분의 1 되겠지.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3의 배수가 나온다. 그럼 뭐가 되겠어? 3분의 1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죠? 얘는 확률이야. 자, 그런데 이항분포는 얘들아,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만족해. 특별한 조건 하에서. 특별한 조건. 그 바로 특별한 조건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그 이름도 유명한 8.15. 8.15면 뭐가 생각나? 8.15. 8.15. 8월 15일 뭐가 생각나? 광복. 광복이 바로 뭐야? 독립이지. 그럼 바로 뭐가 거기서 뭐가 생각나? 그렇지 동립시. 혹시 이게 뭐야? 어이없어. 당황스러운데? 독립시. 독립시의 공식 알아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N, C, X. 뭐 R로 해도 되고 R. P에 R제곱 곱하기 Q에 M마이너스 R제곱 이거였지. 이게 독립시행이잖아. N번 던져가지고 원하는 게 R번 나온다. 그러면 그 확률의 R 곱하기 Q는 바로 뭐야? 1-P지. 다 했던 거야, 우리. 1-P, N-R번. 쉽게 말하면 주사위를 다섯 번 던졌어. 주사위 몇번 던졌어? 다섯 번 던졌어. 몇번 던졌어? 다섯 번 던졌어. 몇번 던졌다고? 다섯 번.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다섯 번을 던졌는데 만약에 3의 배수가 두번 나와. 그러면은 3의 배수가 아닌 게몇번 나온다는 거야? 세번 나온다는 거지. 왜? 다섯 번 던졌으니까. 근데 항상 말은 어떻게 하는 거야? 3의 배수가 두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어? OCE. 그래, 안 그래? 3의 배수가 3분의 1이 두 번, 또 3분의 1이 몇 번? 세 번. 이게 바로 확률이었단 말이야. 이해되었네. 그치? 자, 어쨌든 다시 정리할게. 다시 정리할게. 이거 틀어야 돼. 은지 너도. 자, 이산확률 분포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라고? 이항분포야. 이항분포는 어떤 조건 하에서 성립되는 거라고? 독립시행 조건 하에서 성립이 돼. 알겠지? 그러면 독립시행과 이항분포에서 그 차이만 차이를 봐도 잠깐 얘기를 하면 독립시행은 다섯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두번 나오는 확률, 즉 어떤 특정
특정한 경우의 확률을 구할 때 독립시행을 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주사위를 만약 5번 던졌어. 5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로 물론 해도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바로 확률이잖아, 확률. 그래, 안 그래? 확률이니까 얘는 몇 번 나온 확률? 두 번 나온 확률. 이해되지? 잠깐, 내가 선생님 뚫어. 자, 너의 수준을 분리해서 그리고 좀 더 쉽게 생각할게. 자, 봐봐 얘들아. 주사위를 세 번 던져. 자, 세 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는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이렇게 돼. 어떻게 되면 3의 배수가 몇 번 나올 수 있어, 얘들아? 3의 배수가 몇 번 나올 수 있냐고. 아니, 0부터 시작하라고 하죠. 0번은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 있잖아. 세 번 던져도 모두 3의 배수가 아닐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0번. 그 다음 몇 번? 한 번. 몇 번? 두 번. 몇 번? 세 번. 그 다음 뭐? 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0번 나올 확률이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잘 들어.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뭐에 의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에 의해서 3, C,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3의 배수는 3분의 1의 0제곱, 3분의 2의 3제곱. 이게 바로 확률이야. 수에 세 번 던졌는데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얘 이거지. 지금 어려운 내용 아니야. 다 배운 거야, 이거 지금.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은 3C1, 3분의 1,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의 평균을 한번 구해봐라. 이래버리면은 나는 죽을 똥 살 똥 싸는 거야, 이제. 왜? 곱해서 뭐 해야 돼? 해야 돼. 너무 어려워. 그래서 수학자들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뭐를? 이 항목을.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은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감사하는 거야, 진짜. 수학자들에게. 왜 만들었는지부터 일단 화내고. 근데 화하면 안 되고. 병 주고 약 주고 해. 자, 그래서 잘 봐봐, 얘들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 이항 분포라면, 근데 이항 분포는 얘들아, 어느 조건 하에서 시행되는 거라고? 독립시행. 그럼 뭐가 독립시행이냐? 독립시행은 앞에서 일어났던 그 결과가 뒤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야. 선생님 어떤 거라 그랬어? 뭐 주사위 던지는 거, 동전 던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운동선수들이 뭐 이렇게 뭐 타율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뭐야? 독립시행이야. 그런데 그렇게 몰라도 돼. 그냥 공 뽑기에서 공을 뽑아서 확인하고 집어넣지 않는 것만 빼고, 알겠어? 집어넣지 않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뭐야? 독립시행이야. 알겠지? 잠깐만 이거 그래 봐. 멈춤. 네. 지금 왜 안 해? 그러니까. 근데 은서 선생님 팩트 폭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잘 나가잖아. 그럼 현재를 내가 이야기를 해. 근데 현재 내가 못 나가잖아. 그럼 과거를 얘기하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과거 얘기하든지 옆에 친구 얘기해. 야, 내 친구 서울대 갔어. 그래서 그게 무슨 거야? 친구 간 거하고. 야, 우리 학교 이번에 서울대 가서. 그게 무슨 거냐? 네가 간 거냐고. 내가 잘 왔으면 내가 내 얘기, 현재 내 얘기를 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현재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결론적으로. 항상 옛날에 야 옛날 과거에 씨 내가 아이씨 너씨 암 아이씨 거의 그거네 열한이 아니 그래서 뭐 어쩌다고 현재 그럼 뭐냐고 현재 자 어쨌든 보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있냐 자 이항분포를 가지고는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편차 쉽게 구할 수가 있어 어떻게 쉽게 구 아까 보니까 아까 이렇게 평균 구하기 어땠어 힘들어요 힘들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평균은 두 개 곱하면 그냥 평균이야. 네. 왜 그러냐고 묻지 마. 네. 내일은 묻지 마세요. 과거도 묻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보세요. 네. 궁금한 사람은 개별적으로 오세요. 증명 다 해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어쨌든 두 개 곱하면 평균이야. 알겠니? 네. 예를 들어서, 예. 방금
11번 문제를 보면 11번 문제다. 무슨 문제니? 동전 던지는 문제지. 동전 던지는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문제야? 평균 지급 구하라는 문제잖아. 기대값 구하라는 문제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동전 던지는 거는 독립시행 맞아 안 맞아? 맞아. 독립시행은 우리 어떤 걸로 볼 수 있다고? 이항분포로 볼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자 B 쓰고 몇 번 던졌다고? 3번. 11번 몇 번 던졌다고? 3번. 3번 던졌어. 앞면이나 오리냐 뒷면이냐. 어쨌든 앞면 뒷면은 무조건 확률이 뭐야? 확률이 2분의 1이지. 아니 동전 하나 던지면 앞면이나 뒷면 나올 확률이 얼마냐고. 2분의 1이요. 2분의 1. 여기 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러고 나서 평균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 두개 곱한 평균이라고. 그렇지. 그래. 논리 준비했다니까. 우리 아까 평균 어떻게 구했어? 표 그려가지고 네. 다 곱해가지고 있잖아. 수학은 그러니까 점점 배운 배울수록 뭐하는 거야? 편해지는 거야, 쉬워지는 거야. 그 의미만 알면. 그러니까 어려운 개념을 배우는 게 결코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더 뭐 하려고? 편하려고 하는 거, 편하려고 하는 거, 편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정삼각형의 넓이 초등학교는 어떻게 구했어? 굳이 뭐 가로하고 세로하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 중학교 딱 3학년 된 거니까 피타고라스의 정삼각형의 넓이 4번의 루트상 H고 한 편의 기관 아니면 편 두개 보이는 거야. 그게 또 이제 생각비 들어가 버리면 더 쉬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배우는 건 얘들아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더 즐겁게 하는 거 아니야? 흥하게. 그래서 동전 문제 같은 경우에서 몇 번 던졌을 때 평균값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답은 그냥 바로 뭐가 된다? 2분의 3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12번 같은 경우도 동전 두 개를 던졌어. 그래 안 그래? 두 개 던지면 이거가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그 기대값이 얼마야? 1.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간단하지. 그래서 재밌는 거야. 이 단원이 생각보다 엄청 쉬워. 그리고 얘들아 조금만 니네가 학교 선생님 설명을 들어봐. 학동 선생님 잘 가르쳐주신다면서. 아니요. 잘 못 가르쳐? 내가 잘 가르쳐주겠는데. 내가 잘 듣긴 하는데 원리가 설명해주고 그냥 그게 다라. 한번 잘 들어봐 선생님 설명을. 자,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이제 자 봅시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고 13번 문제. 13번 문제 보면은 12번 했고요. 13번. 흰공 4개와 검은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으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다라고 했네. 그래 안 그래? 자, 이 공 문제는 반드시 나와야 되는 한 문제. 흰공이 몇 개라고? 흰공이 4개, 검은공이 몇 개라고? 3개, 총 7개 있네. 그쵸? 자, 몇 개 꺼낸다고 그랬니 얘들아? 동시에 3개를 꺼낸다. 그래서 흰공이 개수야. 3개. 자, 3개 꺼내는 거지. 그치? 그럼 흰공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 3개, 2개, 1개, 0개. 그럼 얘는 0개, 1개, 2개, 3개. 반드시 3개 있는 확인하라고. 얘가 만약에 2개까지밖에 없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는 거야? 자, 표 그려 이렇게. X, P. 됐어요? 네. 자, 뭐의 개수입니까? 흰공의 개수죠. 그쵸? 흰공 개수니까 흰공 0개, 2개, 자, 3개. 이렇게 해서 개 1수라고. 그러면은 총 합쳐서 7개니까 7C3분의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이제 3개 나와야 되니까 3C3 곱하기 4C0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해 되지? 그렇게 쭉 해가지고 계산 쭉 해. 그리고 그 계산은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지.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 지금 분모 쓰고. 배 안 돼? 쫙 그은 다음에 분자끼리 곱해가지고 그거 더해서 계산하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 기대값이라고. 됐어, 안 됐어? 해봐, 지금 시작. 잠깐만, 영상. 스탑하고. 끄지 말고. 지금 문제 푸는 거니까 이제 자 14번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뭐를 얘들아? 차를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두 눈의 수의 차라고 했으니까 두 눈의 수의 차가 가장 적으려면 얼마일까? 가장 정상이 0이겠지 뭐. 1, 1, 2 이런 것들을. 그렇지? 그 다음에 두 눈의 수의 차가 가장 크려면 얼마겠어?
5겠지, 5. 맞아요? 6은 될 수가 없지. 어. 결론적으로 0에서부터 어디까지 나올 수 있어? 5까지 나올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14번 문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x, p, 자,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자, 5일 때, 개인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니까 분모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어? 36이 되겠지, 36 이렇게. 36 이렇게. 자, 그러면은 0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0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 당연히 여섯 가지죠. 간단히 1, 1, 2, 2, 3, 3, 4, 4, 5, 6, 6이니까 여섯 가지 되겠습니까? 그럼 차가 1인 경우는? 차가 1인 경우는 뭐가 있어? 뭐 A주사위, B주사위라고 하면 A주사위가 일단 1일 때 2가 되겠지. 2일 때 뭐가 되겠어? 3이 되고 3일 때 뭐가 돼? 4, 그 다음 4일 때 5, 6일 때 5 이렇게 가능하겠지. 아니 5일 때 6, 6일 때 뭐? 5. 그리고 이만큼 이렇게 있겠어? 두 개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10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해보면은 뭐 8, 4, 2 맞나? 8, 아 8, 6, 4, 2 6, 4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약간 이 파트가 어렵지는 않은데 확률 분포 표를 좀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고 나면은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고? 평균은 쌤이 아까 말한 대로 쫙 그냥 그어주고 36 딱 써라. 36 그냥 알겠지? 그리고 곱해. 얘는 0, 얘는 얼마? 10, 16, 6, 3, 18, 4, 4, 16, 10 해서 계산하고 답 나오는 거야 그냥. 대체 이렇게 하라고 뭐 막 왔다 갔다 하고 노출을 하면 안 돼. 우리 헷갈리고 복잡해.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15번 이제 분산과 표준편차를 이제 구하는 거네. 그치? 분산과 표준편차. 자, 15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은 다 했, 아니 평균은 다 했고 분산과 표준편차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표가 다음과 같을 때 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라. 자, 이렇게 생겼지. 어떻게 생겼냐? x, p, 1, 2, 3,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됐죠? 일단 사실 얘 같은 경우는 잠깐만. 얘 같은 경우는 뭐 가운데 중심으로 같으니까 표준이 그냥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일단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이 처음부터 해볼게. 원칙적으로 해보면은, 자, 일단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분산을 구할 때는 얘들아 평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평균 없이는 못 구해. 평균을 먼저 구해야 돼.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3분의 곱하면 1 더하기 곱하면 2 더하기 곱하면 얼마? 3 이렇게 되겠다.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자, 3분의 6이니까 평균은 2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잘 봐. 분산은 이렇게 하세요. 분산은 은지도 여기 봐. 뭐 구할 줄 알겠지만 그래도 하는 방식을 분산을 구하라고 하면 항상 줄 긋고 빼기 평균의 제곱을 여기다 놨어. 분산 구하라고 하면 줄 깊게 그어주고 빼기 평균이 2니까 얼마? 이렇게 바로 여기까지 써줘 그냥. 알겠지? 분산 구하라고 하면 선생님이 하는 대로 해. 선생님 지금 16년째 가르치고 있어. 16년 가르치면서 계속 학생들이 실수하고 막 그런 부분들로 고민하면서 나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적의 문제 풀이법이야. 실수 안 하는. 물론 풀라면 풀어. 푸는 거는 푸는데 중요한 거는 제한된 시간 안에 풀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해? 실수를 많이 해. 특히 뭐 더하기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실수 안 하게 이렇게 풀라는 얘기야. 자, 분산은 이렇게 쭉 긋고 빼기 바로 평균 제곱 바로 써주라고. 알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분모가 그대로 와주세요. 됐지? 선생님이 분산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x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은 얘 안쪽이야. 평균의 제곱.
그치? 그리고 약 쪽에 뭐가 오면 되냐? 분, 원래 분, 원래 별량의 제곱의 평균이 오면 되거든. 그래야 안 그래? 그럼 별량의 제곱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x잖아. 이게 지금 x. 그래야 안 그래? 그러면은 별량 제곱이면 이게 뭘로 바뀌면 돼? 제곱으로 바뀌면 되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게 1, 4, 뭐가 되면 돼? 9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바로 x제곱이 되는 거고 x제곱의 평균은 곱해서 그대로 뭐 하면 되는 거야? 더하는 그게 평균이라고 무조건. 평균 구하는 과정은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이야. 그럼 x제곱의 평균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이거를 제곱을 해서 마찬가지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3 써주고 위에다가는 이거를 제곱한 걸 얘하고 곱해. 1 더하기 4, 1이니까는 4 더하기 9니까는 9 이렇게 써줘. 그리고 계산하는 게 답이야. 그냥. 이게 분산이야. 알겠니? 그럼 얘 어떻게 하냐? 3분의 얼마야? 14잖아. 14 빼기 얼마야? 12니까 3분의 2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분산이잖아. 그러면 되겠지. 너희 문제 풀고 그러면 시그마 x는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 x는 여기다가 뭐 씌우면 된다고? 루트 씌우면 돼. 그러면 루트 3분의 2인데 답은 우리가 유리화해주는 게 일반적이잖아. 그래서 3분의 얼마? 루트 6이 답이 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실제 니네한테 필요한 건데 아까 막 장로감 설명했다 그런 거는 별 상관없어. 실제는 뭐야? 첫 번째 뭐 구하는 거? 확률분포 표 구하라는 문제.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뭐야?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을 구하는 거.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틀 하나만 딱 써놔야겠다. 내가 저거랑 15번 그럼 바로 지금 한 번만 연습. 16번 문제. 이거 잠깐 스톱 해주고. 이거 먼저 읽기다. 17번 문제 보면은, 자, 어느 사탕 가게에서는 오른쪽 표와 같이 사탕이 들어있는 세 종류의 행운 박스를 고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1000개의 행운 박스 중에서 임으로 택한 한 개의 박스에 들어있는 사탕의 개수를 확률변수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X라고 한다고. 잘 봐봐. 항상 얘들아 X가 뭔지를 잘 봐야 돼. 여기서 지금 뭐를 X라고 한다고? 어떤 거 X라고 한다고? 그치? 행운 박스에 들어있는 사탕의 개수. 그래 안 그래?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어? 15. 그렇지. 뭐라고? 10. 15. 얼마? 20. 걔는 얼마? 1. 이렇게 되는 거지. x, p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10이 될 확률이 얼마냐고. 10이 될 확률 얼마야? 1000분의 300이니까 10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은? 10분의 2. 오케이. 10분의 2. 그 다음은? 10분의 5. 그렇지. 이게 이제 표 다 만든 거야. 표가 다 만들고 나면은 기대값은 표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더라?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지? 분산 어떻게 하면 되고? 계산하시면 되고. 이거 자꾸 이제 능력을 연습해봐야 돼. 나는 어떻게 할지 알잖아.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이해되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어? 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볼게요. 이제는 자 변화된 거. 자 변화된 거. 변화된 거는 변화된 거는 뭔가 어려울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이 변화된 것도 얘들아 중학교 3학년 때 조금만 어려운 문제집을 공부했던 친구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야 이게. 자 선생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형된 변량이라고 해. 변형된 변량. 변형된 변량이라는 뭐냐 잘 봐봐. x 앞에 a가 붙고 b가 이렇게 더해질 수 있는 걸 말하는 거니까. 당연히 얘는 곱하기하고 더하기를 인해서 이제 되겠지. 선생님 빼기는 안 되니까 아, 얘가 웃으면 빼기 더한 거잖아. 똑같은 내용이지. 이해되지?
자, 그랬을 때 평균하고 분산 표준 편차. 자, 이거 좀 적어라. 메모해라 책에. 일단 딱 펼쳐 줄게. 평균은 그대로. 자, 알겠지? 그다음에 분산은 뭐냐면은 제곱.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뭐냐면 절대값. 무슨 얘기냐? 자, 원래 x의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뭐 분산 시그마 x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지? 아, 원래는 그냥 이렇게. 이거라고 하면 평균이 그대로라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거의 평균에다가, 알겠니? 여기서 변화된 어떤 거, 변화된 거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a 곱해주고 더하기 뭐해주고 10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평균은 별량 이렇게 변환 그대로 똑같이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원래 거에다가. 그 다음에 분산은 분산 거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원래 거의 분산에다가 x 앞에 개수 있지? x 앞에 개수의 제곱을 곱하면 된다고. 제곱.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원래 거 표준편차에다가 절대값 a를 해주면 되는 거야. 절대값 a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표준자 루트얼에 들어가야 되잖아.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양수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예를 들면 금방 가볼게. 예를 들어서 x의 평균을 5라고 하고 분산을 3. 그러면 이렇게만 얘들 얘기해줘도 얘기해주면 우리 시그마 x가 뭐라고 볼 수 있어? 루트 3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 그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두 개만 얘기해주든 이렇게 두 개만 얘기해줘. 알겠니? 이렇게만 얘기해주면 얘는 루트 3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만 두 개 얘기해주면 나는 얘를 갖다가 3이라고 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분산에다가 루트 씌우는 게 표준편차잖아. 그럼 당연히 표준편차를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분산이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얘를 갖다가 y라고 한다면 y의 평균, y의 분산, y의 구해봐라 이 얘기야. 문제가. 알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평균 어떻게 하라고? 얘가 5잖아. 그래 안 그래? 5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돼. 그냥 바로 그냥. 그럼 마이너스 10 더하기 여기가 뭐라고? 마이너스. 되겠어요? 자, 분산은 어떻게 하라고? 원래 거 분산에다가 x 앞에 개수에 뭘 곱하라고? 제곱을 곱하라고. 뭘 곱하라고? 제곱. 알겠어? 그럼 뭐가 되겠어? 4, 3? 그치?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원래 거 표준편차에다가 절대값. 이것도 뭐? 자, 물론 이걸 두셔도 똑같이 되는 건 하지. 이해되겠어? 이게 다야. 쉬워, 진짜 쉬워. 이번 거는 엄청 쉬워. 전에 거 확률에 비하면 훨씬 쉽지, 이게. 계산가 조금 있는 것 뿐이에요. 내용이 엄청 쉽잖아. 그치? 어렵니? 그건 감이었잖아요. 뭐가? 그러니까 어렵지. 감이니까 어렵지. 근데 감이 아니야. 단순 계산. 거의 초등학교 정도 수준의, 5, 6년 수준의 그냥 단순 계산이야. 그냥. 감도 아니니까.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실시간 주신다고 다 들으신 거예요? 그러네? 아이씨. 다시 써야 되겠네. 뭐라고 읽고 있었지? 평균은 그대로. 자, 분산. 제곱. 표준편차. 절대값. 절대값. 자, 써. 평균은 그대로, 분산은 제곱, 표준편차는 절대값. 이거만 쓰면 됩니다. 알겠지? 자,
문제 뭐 두세 개 풀어보면은 금방 이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이산화물 변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확률 분포표를 최대한 빨리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해. 왜? 그거를 그려야 뭐를 구할 수 있어? 평균을 구하고. 평균을 구해야 분산도 구하고 표준편차도 구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문제는 다양하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니네 입장에서 제일 그나마 귀찮은 문제는 바로 지금 하는 문제지. 왜? 지금 하는 어떤 변형된 거에 어떤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라고 하면 원래 것도 구해야 되고 거기에서 다시 조금 뭐 간단한 식이긴 하지만 계산해줘야 되니까. 이해되겠지? 자, 그래서 볼게요. 18번 문제.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5, 분산이 4야. 이렇게만 알려주잖아, 얘들아. 뭐까지 하나 그랬어? 빨리 써. 시그마는 2 써. 6 피곤하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2 써. 이렇게. 항상 두 개만 얘기해줘, 항상 문제는. 근데 항상 물어볼 때는 세 개를 다 물어본다고. 알겠어? 어떻게 하라고? 항상 나머지 하나를 써주라고, 해, 미리. 그래, 실수 안 해. 자, 그랬을 때, 자, y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1이네. 됐습니까? 그럼 평균은 얼마야? x에다가 5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냥. 그럼 뭐가 되겠어? 평균은? 14, 마이너스 14가 되겠지. 근데 얘들아, 평균 어떻게 이렇게 써야 돼, 평균? y의 평균, 이렇게. 알겠지? 또는 어떻게 써도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1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똑같은 거는 어차피. 그 선생님 처음에 뭐라 그랬냐? 2하고 괄호가 평균이고 들어가는 거의 평균, 그렇게 진행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분산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앞에 거 제곱하고 얼마야? 9? 9. 4? 36. 탑이라고 그게. 그 다음에 표준편차는? 원래 그 표준편차가 얼마야? 쓰면은 2요. 2에다가 절대값 곱하면 6. 탑이야. 너무 쉽죠? 근데 사실 18번 같은 문제가 나오겠냐, 나오겠니? 안 나온다고. 표준 확률 분포표부터 그리는 문제가 나오지 이렇게 안 준다고. 얘는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준 거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19번 너희들이 뭐 해보면 되고 20번도 너희들이 해보면 되겠다. 알겠지? 그럼 20번 한번 보면은 20번 보자. 19번은 너희들이 뭐 간단히 하면 되고 평균이 10이야. 표준편차가 얼마라고? 그러면 뭘 쓰라고? vx는 16 쓰라고. vx 16. v 가로 열고 x 이퀄 16. 표준편차가 4니까 분산은 16 아니야. 무조건 써놓고 시작하라고. 실수 안 하게.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너무 쉽다 보니까 막 건성으로 막 문제 푸는 애들이 많아. 분명히 이번에 확통시험에서 진짜야. 야, 나 이번에 진짜 실수 많이 했어. 이런 애들이 엄청 많을 거야. 쉬운 거 생각보다 이게. 그러면은 3번은 뭐야? 3번은 맨 앞에 뭐가 써있니? 2가 써있지. 2가 써있는 걸 뭘 구하라는 말이야? 평균을 구하라, 평균. 그래, 안 그래? 평균 구하라는 말이니까 그냥 x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10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29가 답이 되겠네. 맞아요? 두 번째 거는 뭐야? 2x 플러스 1의 분산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x 앞에 뭐가 있어? 2가 있잖아. 그거 제곱하면 얼마야? 4. 원래 거 분산 얼마야? 16. 그래서 4 곱하기 16 하면은 64가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거 분산을 쓰라는 얘기 선생님이 항상.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니?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의 표준편차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원래 그 표준편차가 얼마인데? 4.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대값만 하면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 8.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21번 문제야. 보자. 자, 생각을 넓히는 수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너희들이 모의고사를 보면 얘들아 뭐가 나와? 성적표에 점수도 나오고 뭐도 나와? 표준편차도 나오고. 아니, 표준차에 그 표준점수 아니? 표준점수가 나와. 표준점수 표준점수 가지고 이상하지 않느냐? 무슨 점수지? 표준점수 아닌가? 갑자기 이름이 그 생각이 안 나요. 표준점수. 표준점수 아니고 표준점수, 표준점수. 이게 이제 표준점수라는 게 얘들아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거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하고 이렇게 난이도가 서로 뭐해? 다르잖아. 특히 뭐 사탐 과목 같은 경우는 뭐해? 서로 다 난이도가 뭐해? 다르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상황에 따라가지고 이제 점수를 이기는 게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넘어가 그냥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대학교가 있어. 사탐을 두 과목을 반영을 해. 근데 이번에 사회문화가 좀 쉬워가지고 교차점이 많아. 예를 들어서. 그리고 세계사는 어려워가지고 뭐 1등급이 45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그 등급으로 계산하진 않아. 정시에서 상위권 학교는 뭘로 계산하냐면은 그 표준 점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야. 전공 몇 프로가? 전공 몇 프로가 아니야? 전공? 전공 몇 프로? 아 전공 그런 거 상관없고 표준 점수가 뭘 말하는 거냐면은 니네 이제 그 모의고사 보면은 원점수가 나오고 표준 점수가 나와. 그래서 뭐 표준 점수는 200점 만점이야. 그리고 사탐 이런 게 100점 만점이고. 이렇게 넘어갔지 이제 모르는 개념 해봐. 어쨌든 자 하여튼 이제 그런 관련된 얘기야. 관련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자 지금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각각 A는 88과 88을 맞았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평균이 얼마야? A학생의 평균은 얼마야? 88이 되겠지. A학생의 평균은? 맞아요? B학생의 평균은 얼마입니까? B학생의 평균도 88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88이잖아. B학생도 4점 주면 똑같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학생과 B학생이 누가 더 공부를 잘했냐 따졌을 때 A학생도 평균이 88이고 B도 88이니까 둘 다 똑같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점수가 난이도가 다르다 보니까 평균도 다르고 표준편차도 다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계산을 하는 거야. 그게 바로 표준점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다. 자,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T는 지금 21번이죠. 21번. T는 공식이 어떻게 돼 있어? 20 곱하기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고 M. 그 다음 플러스 뭐라고 돼 있어? 그지? 배. 이게 정확하게 수능에서 표준점수 계산하는 방법이야. 이게 수능에서 너희들 원점수 평균 빼고 시그마로 나눈 다음에 20 곱하고 100 더해주면 너희들 표준점수가 나와. 하여튼 그래. 어쨌든 자 하여튼 이렇대. 그러면 지금 A학생은 자 A학생 같은 경우 B학생의 자 A학생의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B학생의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냥 박수자 대입하면 돼. 그럼 A 학생의 표준점수 T는 중간 T는 얼마냐? 20 곱하기 됐어요? 시그마 뭐냐? 시그마는 뭐라고? 표준편차. 표준편차 얼마야? 20. 뭐라고? 20. 중간고사권. 그치? 그 다음에 X는 뭐냐? X는 내가 맞은 점수. M은 뭐야? 평균. 알겠지? 몇 점 맞았어? 88점. 88 빼기 뭐가 되는 거니? 5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100 이렇게 해버리면 얘는 뭐가 되냐? 138점이 됩니다.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말도 마찬가지. T는 자20 곱하기 기말 표준편차 얼마야? 16이죠. 16분에 몇 점 맞았어? 88점 맞았지. 88 빼기 얼마? 플러스 100. 계산해보면 선생님 계산 다 해봤어. 140 나와. 그래서 A학생은 중간기관 합치면은 278이라는 점수를 얻게 된 거야. 알겠니? 그거에 비해서 B학생은 마찬가지. 자, 20 곱하기 20분의 84점이었니? 100 하면은 134가 나오고요. 얘는 20 곱하기 16분의 92 빼기 56 더하기 100 하면은 145가 나와. 145. 그래서 얘는 279점 이렇게 돼. 그래서 평균으로만 놓고 보면은 A학생과 B학생이 서로 뭐하다고 볼 수 있어? 같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런데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A라는 친구는 자 평균이 50일 때나 평균이 뭐일 때? 56일 때 둘 다 88점을 맞았어. 그치?
근데 B라는 친구는 시험이 조금 어려울 때는 조금 덜 맞아서 84점으로. 근데 시험이 조금 쉬웠잖아요. 평균이 좀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평균보다 훨씬 더 뭐했어? 잘 맞잖아. 그래 안 그래? 어.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란 얘기야? B 학생이 조금 더 높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어, 그래서 21번 문제는 이렇게 너희들이 풀이하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어, 한 시간만 더 할게요.